왕왕기요. 쫄로 가면 안 돼? 무슨 커피처럼 들고. 오랜만에 온 코코로 가라. 와. 뒤에 일정이 있어서 혼자 왔는데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말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릭 블루베리 새로 나왔대요. 진짜 그릭 요거트 맞나? 진짜 상큼달달해요. 딱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 맛. 맛있어.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거 요거트 초코볼인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. 완전 부드러워요. 진짜 얘는 다 먹어도 하나도 안 느낄 것 같아. 블루베리도 되게 많이 씹히고 요거트볼. 맛있어. 아니 요거트볼 예전보다 코코로카라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원래 한 3분의 2만 채워져 있었는데 애플 시나몬 그래놀라 겁나 맛있겠다.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. 요거트여서 그래놀라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건조, 이 흰 색깔이 건조 사과다. 상큼해. 맛있어. 이 흰 색깔 요거트볼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막 크리미한 요거트가 아니라 진짜 그릭 맛 나서 약간 진짜 그 유산균 맛 있잖아요. 그 상큼한 요거트. 막 이런 푸딩 느끼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블루베리도 진짜 많아. 코코로카로 점점 부재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아니 초코볼 진짜 많다. 맛있어. 진짜 크림에 인위적인 단맛이 없어요. 예전에 코카가 좀 달달했는데 요즘은 단맛이 좀 줄어들어서 크림 질감이 진짜 크림 요거트 섞인 것 같아. 맛있어. 찹쌀 약과 비주얼 미쳤죠. 크림이 완전 달달한 시나몬 팝 시나몬 크림 막 이런 느낌. 진짜 크림에서도 완전 약과 맛. 거기다 이렇게 깨가 있어가지고 더 고소해요. 와 솔직히 너무 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달아. 맛있어. 크림 질감도 약과 이게 이름이 찹쌀 약과여가지고 그 찹쌀들 떡이 꽤 많아요. 이렇게 근데 이 떡도 엄청 부드러워.
안에 약과도 진짜 많아. 다 약과예요. 먹다 보면 확실히 약과가 많아서 단맛이 확 나요. 그리고 떡에도 단맛들이 있어서 그래도 맛있어. 떡이 엄청 많아. 떡이랑 약과가 끝없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얘는 확실히 이 정도 먹으니까 단맛이 확 난다. 식감이던데 진짜 쫀득구덕 쫀득구덕. 막 요미조미 약과 푸딩 이런 거랑은 결이 완전 달라요. 그거는 바닐라 맛이 주됐고 이건 진짜 그냥 약과 맛. 이렇게 피칸 맛있어. 얘가 물린다 싶을 때 얘 먹으면 다시 상큼해. 와, 얘 먹다 먹으니까 진짜 상큼해요. 투썸플레이스 그런 데 파는 요거트 음료 있거든요. 요거트 파우더. 이 볼에서 요거트 맛이 진짜 진해요. 초콜릿 짱 맛있다. 맛있어. 요거트 볼이 한 번쯤에 막 두세 개씩 있어. 너무 맛있다. 요맘때 막 최근에 컵으로 된 비오트 말고 그 잼이 같이 동봉된 그런 요거트 있잖아요. 그런 요거트 아이스크림 맞나요? 아 요거트 아 비오트에 그 베리잼 들어가는 그 맛 난다. 이런 요거트 초콜릿까지 씹혀가지고. 이거 다 먹고는 연남동에서 용산 모닝클럽 크리에이터 버전 그거 해가지고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? 저는 꿈이 어쨌든 그런 브랜드나 그런 데 기획하고 그런 게 꿈이니까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그런 자리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. 되게 뭔가 너무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. 확실히 코카가 푸딩 중에 양은 제일 많아요. 약과가 훨씬 꾸덕해요. 근데 이 찹쌀 약과가 으깨져 이렇게. 근데 하나도 안 느끼해요. 그게 신기해요.
근데 이제 이렇게 노래 하면서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치즈 맛은 딱 적당히 나요. 딱 맛있을 정도? 근데 여기가 비건이라서 뭔가 크림이 약간 유지방 아닌 크림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빨리 사라져. 제가 모임하는 동안 3시간 동안 얘가 또 녹아가지고 더 지금 알바 늦을까봐 조금 겁나요. 근데 사이에 이렇게 크림치즈 순삭. 이거는 약과 푸딩. 황치즈 다 먹고 알바 가기 전에 빠르게 먹고 가려고요. 오늘 약과 오늘 푸딩만 네 개째. 진짜 빵 같아요. 약과 왕꾸덕. 약간 달달한 바닐라 푸딩. 이게 크림이 진짜 가벼워서 아까 황치즈 푸딩도 거의 10분 만에 다 먹었어요. 얘도 10분 만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약과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기름져요. 조금 더 느끼함은 있겠다. 좀 달달해요 얘는. 근데 약과를 안 먹으면 약과 맛은 전혀 안 나요. 그냥 빵이 좀 많이 들어간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? 커스터드 푸딩? 진짜 10분 컷이야? 약과 즙청이 막 나오고 있어. 8명이 뒤풀이. 또 인천 왔어요. 비가 오면 큰일 났다. 주주커. 최강이. 다르니까. 와, 근데 비주얼이 너무 예쁜데요? 비주얼이랑 콩크런치랑 섞었어요. 섞었고. 네. 약간 좀 자색 스프레드라고 해야 되나? 언제나 아무튼. 와, 색깔이 너무 예쁘다, 그래서. 그거 있네요. 네. 어떤 거 먹어요? 대신 그걸로 먹으세요. 일단은. 크런치도 미쳤어요. 소불랑 크런치랑 그냥 반반 구워서 6대4별로 섞었어요. 와, 고구마 너무 제 스타일인데? 그렇냐? 왜냐면. 빵을 너무. 그렇지, 맨틀에서 뺏겨야 되겠다. 치즈도 생에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. 딱 그 삶은 고구마 그런 느낌. 삶은 고구마에. 고구마에. 볼게요. 우리 속으로 올라가자. 응. 아, 이 고구마 크림이 얘가 진짜 맛있다. 근데 우리는 당도도 딱 좋아요. 아니 그런데 많이 다니잖아요. 근데 대부분 입에서 남는. 와, 당도가 너무 좋아요. 진짜. 질감도 생각보다 왜냐면 김치도 그렇잖아. 숙성했을 때 틀리지 않을까? 피스타치오 이런 애들. 와, 고구마 당도 너무 좋은데? 옥수수 시럽빵. 그럼 옥수수가 어떻게 보면 천연 조미료빵이 되는 거죠? 설탕 안 들어갔다고요? 그게 다고 그냥 다 만들 때는 옥수수 맛인 것 같아.
이거를 치대 고구마가 진짜 담백하고 이 자색 고구마 크림이 약간 달달해서 딱 좋아요, 조합이. 이 자색 고구마 크림이 너무 많이만 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어, 느끼해지니까. 그럼, 그럼 느끼해질 것 같아서. 지금 딱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. 중간색. 오, 꾸덕해. 어, 감자랑 꾸덕해. 당도가 세지 않아. 난 와, 이거 너무 맛있다. 난 와, 미쳤다, 이거. 세기 시작하면서는 할 시간이 안 돼서. 맨 감자는 안 들어간 거죠? 옥수수 시럽 맛이네. 응. 와, 근데 여기에 감자 들어간 거죠, 얘네. 그리고 베이컨이랑 옥수수는 추가 좀 더 넣었어요. 나 근데 위에 식감 너무 좋다. 먹자마자 감자 포테이토 맛 확 나요, 매치 포테이토 맛. 약간 셀 마요네즈 넣기엔 너무 느끼해질 것 같고 얘는 빵 발라먹어도 맛있거든요. 와, 너무 매력있는데? 질감은 딱 좋아요. 지금 내가 봤던 질감. 응, 질감 딱 좋아요. 약간 후추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어. 근데 가끔 통후추 딱 씹히면 되게 조금 호불호 하더라도 근데 예전부터 먹으면 그지나 샌딩하면 되니까. 와, 제가 어차피 커서 먹기는 하는데 이제 바질. 근데 바질은 좀 심심해서 내가 토마토도 같이 넣어봤어. 바질에 토마토는 뭐 바질을 진짜 좋아해서 좀 향 강한 걸 제일 좋아하는구나. 와, 너무 매력 있는데? 어떡해. 저 근데 예쁘잖아. 아까 카톡 왔을 때 그랬잖아. 사장님 솔직하게 말했는데 너 그러니까요. 나 다 바질이 쌩맛. 근데 얘네 둘 다 뭔가 조금 더 짭짤하게 가도 될 것 같아. 나도 텍스처 자체에 오일들이 있어서 이 같은 종류들은 숙성돼서 짬이 많이 올라요. 원래 다 허브 솔트 그런 거 왜냐면 지금 내가 오늘 만들었지. 뭔가 지금은 아예 짠맛이 없어서 원래 확실히 바질이 더 매력 있는 것 같긴 해요. 향이 세니까. 그리고 향이 근데 또 막 센 것도 아니에요. 위에 시즈닝 올라간 게 잘 어울리네. 토마토 되게 달달한 토마토다. 방울 토마토. 설탕 토마토예요? 아니, 방울 토마토. 설탕 안 절인 거예요? 응. 나는 그냥 쓰던 설탕 안 절일 건데. 왜 이렇게 달달하지? 좋은 거로 쓰니까. 먹다 보면 또 바질이 향이 좀 묻혀요. 그래서 은은하게 나서 딱 괜찮은? 막 세진 않아요. 너무 세면 나 포인트를 얘가 짭짤해서 짭짤함이 얘가 너무 좋은데? 베이컨이 숙성되면서 짠맛이 올라오니까. 그래서 이거 짠맛이 얘가 너무 좋아요. 왜? 그걸 감안해야 돼. 이 베이컨 후추 없죠? 근데 베이컨이 전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? 잘 어울려. 너무 잘 어울린다. 신양코 이런 것도 좋아하겠는데? 신양코 딱 매콤한 후추가 아닌가? 후추가 더 맛있는 와, 베이컨 씹힌 것도 너무 맛있네. 그래서 소금 한 정도? 그냥 소금? 소금이 있나? 내가 이런. 와, 근데 맛있다. 감자 들어가니까 질감이 너무 매력있다. 근데 얘가 미쳤어요. 뭐야? 이거랑 드릴까 쉽지가 않아요. 하루 정도는 보고. 질감은 저 너무 딱 좋아요. 딱 꾸덕하고 그리고 뭔가 감자의 그 뽀슬뽀슬함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매력있어요. 딱 이 뽀슬뽀슬한 거 위에 이런 게 있으니까.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이자카야 가서 감자 사라다 위에 비프튀김을 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비프튀김을 되게 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잘 어울려. 크런치해서 와,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도 잘 어울리고 소리가 은근히 많이 난다. 근데 냄새에 비해 먹으면 그렇게까지 진하진 않아요. 원래 향으로 먹는 거긴 하니까. 좋을 수도. 그리고 색깔도 얘가 예쁘긴 해요 또. 응. 얘보다는 얘가 더 특색 있으니까. 그리고 맛은 또 얘랑 비슷하거든요. 계속 먹다 보면. 어떡해. 화장도 그리고 밑팬트. 그래서 얘는 한 번에 감아줄까지 푹. 나는 그냥 오로지는 쑥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맘모스 베이커기가 어글리예요. 어글리가 진짜 진한데 거기는 또 많이 달거든요. 근데 그거에서 당도가 딱 빠진 느낌. 와, 이게 간을 들어갈 때는 나는 더 이상 당도를 안 먹는 게 싶고. 와, 당도 저 너무 좋아요. 진짜 약초 맛이다. 흑임자보다 더 맛있는데요? 와, 가나슈도 맛있어. 와, 이거 가나슈도 단 게 아니라 완전 진해요. 진짜 더 진해. 나 이거 배출 된다고 보면. 와, 쑥이 제일 맛있는데 뭐야? 진짜? 저 원래 쑥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. 이거 진짜 안 하고 진짜 개떡 쑥 쑥했던 거. 왜냐면 맛. 맨 따서 말려가지고 해도 힘들어요. 와, 와, 가나슈
했는데. 와, 쑥이 미쳤다. 이거는 먹는다고 하는 지인들인데. 그렇다고 완전 안 담은 것도 아니고. 팥이 잡아주는 거지. 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, 그래서. 근데 얘가 역대급 있네? 많이 됐고.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. 어떻게 내 것만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, 그치? 와, 미쳤다. 진짜 쑥가루 그냥 퍼먹는 느낌이야. 와, 진짜 얘가 미쳤네요. 진짜 흑임자 또 진화 그거 이상이야. 쑥은 잘. 와, 얘는 무조건 잊으러 갈래요. 나는 사실 말을 들리면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해요. 찾아봐서. 맞아, 그거 진짜 짜요. 우선 그거 조금 포인트로 넣어줬어. 일부러. 그게 지. 와, 아, 나 여기랑 진짜 너무 좋은데? 짭짤해가지고. 과자랑 딱 잘 어울려요. 많이 갈리니까. 아, 그 가나시에는 최대한 신선하게 가되 이들은 황치랑은 좀 느낌 다르게. 어쨌든 만모스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맞는 거 먹이고 싶어. 근데 이제 가나슈는 주고 싶었기 때문에 가나슈 진짜 완전 객관적으로 맡아야지 했는데. 아니 그래, 내 돈 너무 내가 맛있어. 내 거 이제 내가 많이 보내줄게. 미쳤다. 와, 진짜 이제 괜찮. 나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? 빨리 자리 잡으면 애기들이 어려서 좀 애들 신경 때 6시부터 일단 수시를. 나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아. 그래서 조금 메리트가 있을까고 그런 애들 초등학교라고. 뭐 우리 세대 아무나 하고 싶지. 빨간이 공부하고 싶지. 사실 이제 이런 쪽 한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. 좀 멋지만 오래 가지는 않아요. 다른 게 그렇게 하니까. 아, 근데 콩고수 과자도 잘 어울린다. 크림도 짜니까. 맞아. 막 이러는데 이게 딱 콩고수 과자가 갑자기 킥이 돼요, 완전. 그래서 와, 팥이랑 가나슈랑 너무 잘 어울려. 미쳤다. 여기에 소스 비춰지면 좀 남겨놓지만 이모부모 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러면 반은 기억이 안 나고 특히나 예체능이 이게 은혜. 저도 소금빵, 식빵 이런 거 진짜 좋아해서. 나 주말에 애들 내가 잼을 원래 과일청하던 사람이라 잼을 진짜 그 에그마요 그 감자 사라다빵 그런 거 그런 빽다만 그런 느낌으로. 와, 맛있다. 강아지는 그 새로운 맛에 대한 임팩트가 있어. 맛있어. 와, 나 이걸 한번 앞으로 믿어볼. 진짜로 기본 중간 이상 반식 재료예요. 아, 진짜 잘 어울리네. 그래서, 그냥 먹는 거 같아. 그래서, 맛있다. 왜냐면 좀 마시거나 그냥 소금빵이 또 짭짤해가지고. 나 배불러. 테스트 하다가 살찌겠어. 와, 소금빵이랑 진짜 잘 어울려. 빵. 그리고 크래프, 아이비 크래프도 많아. 백화점에서 나이대가 있는데 정말 좀 다 외지쳤고 서울에서까지 내고 사와. 상어다이도 나갔는데 800개가 진짜 좋아. 식감 너무 매력있다. 나는 늙은이라 씹을 수가 못해. 바로 부드럽게. 안은 부드러운 버터 있는데 부드러운데 또 내시 쌀감 버터. 그니까요. 바쁘다서 뭐. 내가 신형신형. 와, 다 먹. 소금밥까지 다 먹어버렸어. 갑자기 푸딩 같은 거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갑자기 너무 맛있어. 내가 머리에 먼저 생각하고 내버렸거든요. 난 제빵 배워본 적이 없어. 오스카초 까다가 아니 내거 크림에 어울리게끔. 근데 참 신기해. 난 진짜 끝머리가 진짜 맛있다. 다 맛있다고 어떡해. 약과 쿠키.
오늘 푸딩을 4개를 다 먹고 와놓고 흑임장. 이거 초코칩이네? 엄청 달달해. 그